최근 일본의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를 살펴보면, 오늘 5월 28일 오후 1시 45분까지 일본 큐슈 남부 토카라열도 근해에서 무려 91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최근 4일 전인 5월 24일에는 후지산 인근에서 원인 모를 땅올림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이즈제도 주변 니지마 코지시마에서도 이틀 전인 5월 26일까지 무려 54번의 연속 군발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틀 전인 5월 26일에는 일본 치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6.2, 진도 5 약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오늘 5월 28일 오전 6시 40분까지 7번의 강진이 일본의 수도인 도쿄 인근 치바현에서 발생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각 한국 시각 기준 오후 2시 30분 현재까지의 날씨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월 28일 일요일 오전 9시 일기도입니다. 어제 저녁과 마찬가지로 중국 발해망과 중국 산동성 그리고 한국은 이번에는 서해안 근처에 포그 W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쪽에 대한민국 서해안 쪽에 안개 경보가 있으므로 이 서해안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일본 시코쿠 그 다음에 관동 지역에 보시면 지금 넓게 펼쳐져 있는 이 고기압이 보이고 있고, 중국을 보시면 만주 지역과 이 러시아 이 연해주 쪽 지역의 기압골에 이 고기압과 저기압의 부딪힘에 의해서 이 한국의 정체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일기도를 보시면은 북쪽에, 그러니까 중국 만주하고 연해주 쪽에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하고 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선은 이 중국 산동 보시면은 산동반도부터 쭉 이렇게 전선이 한반도 북쪽까지 걸쳐 있는 것이 보이고 있으며, 이 일기도상의 이 전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반도 전역에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호 태풍 마하루의 소식입니다. 이 2호 태풍 마하루는 5월 19일 저녁 9시에 필리핀 동쪽 캐롤라인 부근에서 중심 기압 1,004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15m의 열대 저기압이 발생을 한 이후에 어제 5월 27일에 2호 태풍 마하루는 슈퍼 태풍이 되었습니다. 5월 28일 오후 2시 30분 현재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를 살펴보면 2호 태풍 마하루에 대하여 TY-02W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TY-02W에서 TY란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33m 이상인 중형의 태풍을 말합니다. 초속 25에서 32m는 강한 열대폭풍 STS, 초속 17에서 24m는 열대폭풍 TS, 그리고 초속 17m인 것을 열대저압부 TD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월 19일 저녁 9시에 필리핀 동쪽 캐롤라인 부근에서 이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15m의 열대 저기압이었던 이 97W 열대요라는 어제 5월 27일에는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33m인 중형의 태풍이 되어서 현재 5월 28일 오후 2시 30분 현재 필리핀을 향해서 거의 접근해 있는 상황입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 예측하고 있는
이후 태풍 마하루의 예상 진로들을 살펴보면 내일 5월 29일 저녁 9시에는 이 최대 풍속은 이95노트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것은 초속 48m입니다. 95노트이면 이것은 이 카테고리 2등급에 해당합니다. 오늘 5월 28일은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 예측을 보면은 110노트인 카테고리 3급의 이 비교적 높은 것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 태풍의 최대 풍속이 보시면은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6월 2일 오전 9시에는 55노트까지 내려가 있으며 이것은 대만과 필리핀 그리고 중국 복권성과 이 광동성의 일부가 이 태풍의 위험 반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의 세력이 현재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의 예측을 보면 약화되어 가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태풍은 시시각각 변하는 가변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의 예측을 살펴보면 오늘 5월 28일부터 6월 2일 오전 9시까지 태풍이 필리핀과 대만을 스치듯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윈디를 보겠습니다. 내일 5월 29일 새벽에 2호 태풍 마하루는 필리핀 북쪽 루손섬에 강한 비를 뿌리며 스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31일 수요일 새벽까지 2호 태풍 마하루는 필리핀 북쪽 루손섬에 상륙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며 31일 오후부터는 대만에도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6월 3일 토요일 저녁부터 이 필리핀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고 6월 5일 오후에는 대만 역시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6월 6일 2호 태풍 마하루는 일본 동쪽 먼 해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대로라면은 일본은 오키나와에 6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기상청의 예측을 보겠습니다. 이 필리핀과 대만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비는 뿌리겠지만 유럽과는 다르게 필리핀 북부와 대만에 상륙은 하지 않고서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서 오키나와로 북상을 합니다. 6월 1일 저녁부터 일본 오키나와는 2호 태풍 마하루의 영향으로 큰 폭우가 올 것으로 보이며 6월 6일 화요일 새벽까지 오키나와에는 태풍으로 인한 많은 폭우가 예상됩니다. 그후 태풍은 일본 동쪽 먼 바다로 사라지면서 일본 본토에는 별다른 피해를 안 주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